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 무료 방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요. 자, 오늘 시장 종합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장이 오늘 또 급락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죠. 자, 오늘도 지금 54포인트를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거 다 예측할 수 없는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자, 뭐, 121선을 지지할 거니까 뭐 괜찮다, 뭐, 그래서 지금 왕창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아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 두렵습니다. 예, 차트가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지금 어려요? 예. 1900포인트 겨우, 지금 전고점, 지금 최근에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가면 순식간에 또, 예, 복구를 해주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빨리 상승할 거라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조사한 거에 바에 의하면, 대충, 개인들이 지금 3월, 2월 10, 2월, 그죠? 예. 제가 아까 정리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월 17일부터 3월 지금 11일까지 대충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매수했냐면 지금 12조? 예. 12조 4,98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들이 신용을 걸어서 그거는 금방 끝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금 봅니다. 자, 어제도 아직은 모른다고 제가 끊임없이 저점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것도 모른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라, 끊임없이 주식투자 3원칙을 지켜가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개인들이 오늘도 지금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기 지금 1조를 오늘도 1조를 샀습니다. 그죠? 1조를 넘게 샀습니다. 외인들하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 1조를 넘게 샀고 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겪 걷고 있고요. 지금 주식 투자 자분들이 지금 늘어난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작년 한 해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600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600만 명을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어떻게 들고 가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자꾸 하락하는데 주식 물타기를 해가지고 신용 걸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아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거기다가 더 삼으로써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불거진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히 조금 토요일부터 토, 일, 월. 근데 오늘 조금 더 늘었어요. 예, 그래서 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총 인원이 지금 7,700 얼마인가요? 7,755명이고 그다음에 해제가 좀 늘어서 이제 247명에서 288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3월 10일 날만 해도 확진자가 35명 증가했는데 오늘은 242명 증가해서 다시 증가하는 폭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 사정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지 플립이 이저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오듀를 생산하는 기업이 베트남 기업인데 지금 베트남을
못 들어가서 자꾸 아쉬운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뭐 진료 카드를 갖고 간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아마 잘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저기 뭐죠? 입국 금지 조치를 하되, 입국을 허용하되, 뭐 14일간 뭐 그죠? 격리 수용한다. 그 다음에 입국을 금지한다. 이거 엉뚱땅땅한 일을 벌려서 아베 정부가 지금 일본은 더 큰, 우리나라보다 더큰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7월 1일 날 이미 그 소부장에 대한 부품, 소재 부품 장비주로 갖다가 제외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빨리 대처하면서 상당히 일본은 타격을 보고, 일본 기업들은 이게 뭐 거래선을 놓쳤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잘 그래도 대응해서 가는 기업들이 이제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하이닉스나 삼성,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극복하는 일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일본이 납품했던 뭐 스텔라 케미파라든지 티오키라든지 도쿄오카라든지 뭐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을 갖다 규제해서 비즈니스맨이 출입국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심각한 일이 더 벌어지겠죠. 우리나라도 수출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일본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규제로 인해서 가장 심대한 타격을 보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납품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이 일본의 최고 게임 회사인 닌텐도하고 그 다음에 소니입니다. 그러면 닌텐도와 소니는 지금 생산을 멈추게 생겼잖아요. 아베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PC 업체들도 우리나라 그죠? SSD 카드라든지 이런 지금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 반도체를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국을 규제함으로써 참 답답해요. 이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로다가 그죠? 국민을 갖다 굶어 죽일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게 심각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그 일본 정부는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나가는지 자기 국민을 스스로 그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서는 심대한 타격을 보고 더더구나 만약에 오고 가는 길을 못하게 되면 지금 일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림픽 지금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인터파크입니다. 자, 일을 못하게 한다? 야, 일본 올림픽 준비하는데 과연 편할까요? 또 일본 보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이 갔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라온 시큐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본 보안 그죠? 그다음에 윈스가 또그 해킹 때문에 일본 보안 문제로 간 기업이 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아울러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일본 카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현대 캐피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올림픽과 관계돼서 한국 그 기업인들을 갖다 규제하겠다? 그럼 자기네 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 건너가는 거죠, 뭐. 심각한 위기를 정치 논리로 한다고 그러는 일본 기업은 망하는 거고, 일본 아마 지금 올림픽이 만약에 취소된다 그러면 폭망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지금 기업인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또 삼성전자도 역시 또 일본 2대 통신사하고 5G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SK텔레콤도 역시 양방향 뭐죠? 통신제도로다가 일본 4대 통신기업하고 또 역시 협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 일본 정신 못 차립니다. 아직도 일본이 자기네는 강대국이고 한국이 약속이군 줄 알고 있는데 천하의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별하고 제 개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신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신용이 지금 10조가 넘었죠. 신용 잔고 추이가 보면
지금 현재 얼마냐면 또 늘어서 지금 다시 줄다가 늘었습니다. 10조 지금 얼마죠? 예, 181억.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매수함으로써 상당히 시장이 하락해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물타기를 계속하는 건지 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사는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보면 줄기차게 팝니다. 그죠? 뭐 거의 사는 게 아니고 코스피는 아예 뭐 그냥.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팔고사고를 반복하지만 역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은 많이 걸고 투자하게 되면 결국 이게 한 번만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대 매매로다가 왕창 또 나갈 수 있어요.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날 아마 반대 매매 나갈 것 같고요. 연속 떨어져서 또 반대 매매 반등했죠. 또한번더 떨어지면 또 반대 매매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을 갖고 있다면 작은 비중이라면 더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더 사면요. 여러분이 손실이 커지고 물론 이제 그 신용 거른 사람들은 아마 그 마진콜을 당하기 때문에 자꾸 메꾸려고 그러는데 메꾸지 마시고 왜죠? 비중만 가시고 특히 미수만 아니라면 메꾸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 때 옛날에는 다 메꾸고 갔는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요. 심각한 위기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과도하게 산 종목들을 보면 어디에 놨나요? 한번 볼까요? 주식 한번 산 종목들을 한번 자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 종목들을 보면 과연 대박일까 쪽박일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실적이 부진해서 가는 종목이 다 뭐냐면 한국전력.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로 가다가 지금 멈췄지만, 자, 신한지주,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그죠? 포스코, 상당히 어려운 종목, SOIL, 그 다음에 KB금융, 대한항공, 그 다음에 기아차, 삼성에너지, 익스케이너브션, 삼성중공업, 기업은행, KTNG, SK텔레콤 다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대형주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황이 전부 다 가지 못하는 기업들로 전부 지금 담아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내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20개 종목을 산 종목들을 보면 이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지금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오늘도 역시 폭락을 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또그 제트 플립이 지금 계속 완판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 베트남에 대한 생산이 차질이 있다게 되면 이 기회를 갖다 또 놓칠 수 있어서 아쉽죠. 저는 이거 보면 개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케이지 바텍이 그래서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완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역시 반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죠. 자, 어쨌든 요즘에 이제 가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시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면 또
소독제인 한국알콜, 그죠? 한국알콜, 그 다음에 뭐죠? 이 랩지노믹스, 전부 다 진단키트 기업들이죠.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 문제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 예, 지금 못 가고 있죠. 자, KM 예, 50은 좀 다릅니다. 50은 그 마스크를 만들지 못하는데 얘는 마스크를 일단 팔았으니까 만들어서 파니까 마진은 커져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봐서 저는 개별적으로 우리 일원들한테 그냥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0은 일단 그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중은 가볍게 갖고 가셔라. 테마로 생각해서 왕창 샀다 그러면 아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신청하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 피나펙스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못 갈 수 있는데 기업은 괜찮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신용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신용을 많이 사게 되면 이게 못 가게 되고 또 공매도까지 치게 된다는 거죠. 대차 결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공매도 세력들은 또 공매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과열된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 10일간에 10거래일 동안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늘 나간 것이 누구냐면 마크로젠이지요. 예, 공매도 세력이 심했었는데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조치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지금 우량주라는 식으로 지금 잔뜩 사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야 될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금 이걸 제일 많이 샀거든요. 지금 이 한국전력이 지금 몇 위에요 이거? 상계에 지금 3위에요 3위.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산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산 것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적자 기업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1조가 넘는 적자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바닥이라고 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거 3분기는 이랬지만 4, 4분기 합치면은 지금 또 어닝 쇼크를 또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대응하고 지금 금리는 4월 9일 날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주들은 지금 살 단계가 아니죠. 반등을 해줄지 몰라도 그것이 많이 갈 수가 없기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적 부진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분간 반등으로 잠시 올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지주, 개인들이 산 거, KB금융 또는 뭐죠? 기업은행까지 이렇게 샀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신한지주. 그죠? 뭐 오늘 뭐 반등한다고, 이거 반등한다고 반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폭포수처럼 내려갔죠? 끊임없이 제가, 저 엑스원에다, 우리 이런 볼 수 있도록 그 은행주 사면 안 된다. 그죠? 신한지주, KB금융, 큰일 납니다. 보험회사 이런 것들 다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 돈놀이 하는 장사하는 종목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 기업은행.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살 자리가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지금 어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자꾸 이것을 본전을 찾겠다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업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밖에서 무슨 마이크 소리가 나서. 자, 그래서 조금 아직도 마이크가 지금 동 대표를 뽑는지 조금 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소리에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업황이 가지 못하는 종목들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나 이제 또 개인들이 사는 KTNG 역시 배당을 이번에 뭐4% 준다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뭐 SK, 그 다음에 KT라든지 통신주도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그죠? 예. SK텔레콤도 지금 통신주가 계속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이 아직 금융주하고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매수하면 좀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특히나 이제 뭐죠? 금융주라든지,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다 어렵죠. 삼성생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단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살라고 해도 지금은 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길이다. 이 폭포수처럼 떨어지죠. 자, 금융주들은 다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금리가 더군다나 예대마진 차이가 나왔는데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 계속하면서 금융주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개인들은 지금 이거 기업은행 KB금융, 그 다음에 또 신한지주까지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여러분이 그래서 업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더 매수를 가담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럴 때도 상당히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를 전 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IT가 안 끝났기 때문에 IT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런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장비주는 오늘도 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삼통신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노와이러스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샀는데요.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부실 종목은, 부실 종목이 아니라, 뭐죠? 업황이 지금 점점 어려운 업황에 있는 종목은 덤도 매수하고 마찬가지 지금 철강 종목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포스코를 자꾸만 사시면 어렵다. 그것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지금 이제 유가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 5일이 폭락이 되면 5일 가격이 폭락하면 역시 기름을 팔아서 배를 사고 그 다음에 운반용으로다 또 배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업황에 영향을 줘서 그죠? 유가가 폭락하면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가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럼요. 해외 자재를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조금은 올랐네요. 그죠? 등락이 34달러. 이게 상당히 지난번에 오일 전쟁한다고 그래서 지금 두바이유는 좀더 올라왔네요. 자, 어쨌든 이 유가가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마 굉장히 이번에 어닝 쇼크가 1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선행으로 매수하지 말고요. 물론 주가는 경기 상황보다는 선행으로 6개월 먼저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추세가 전환해서 갈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 살아.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업황이 가는 종목을 되도록 사야 되고요. 두 번째, 그저 업황이 가지 못하는 종목은 어쨌든 전체 시장이 올라갈 때 추세가 전환할 때 추가 매수하든지 하시고요. 지금 떨어질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무료 방송 관계로 제가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또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팁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